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브롤토크 보셨듯이 클럽전이 이제 곧 나옵니다. 근데 이 클럽전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새로 나오는 아이템인 기어를 빠르게 얻기 위해서는 클럽전을 필수적으로 해서 클럽코인을 모아 넣으셔야 되는데, 이번 11월 24일에 클럽리그 첫 번째 시즌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클럽전 데뷔를 해서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야 되는데, 클럽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파워매치로 플레이를 해야 클럽에 가장 많은 클럽 트로피를 기어를 할 수가 있는데, 파워매치 같은 경우는 파워리그랑 방식이 똑같죠. 뱀픽도 있고 뭐 3판 2선승제 뭐 이런 식으로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워리그를 많이 연습해 놓으셔야 클럽전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클럽전 데뷔할 겸 오랜만에 또 파워리그 솔로 모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큐 지옥으로 가자. 자, 일단 첫 번째 매칭 잡혔고요. 어허, 아이디가 커피 물 조절 장인이야. 이거 딱 성인이야. 아이디 보니까 커피 물 조절을 하신다는 건 약간 믹스 커피 타 드시는 분인데, 아 이거는 성인이거든요. 아, 나 베랄라 그랬는데 뺏겼네. 일단 제가 우리 팀원들 중에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서포트 역할 확실하게 하면서 우리 형님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상대방 조합이 너무 좋은데. 아, 우리는 저격수가 두 명이긴 한데 형님들 믿고 달려보겠습니다. 아, 원래 브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다 형님들. 아 잠깐, 내가 맵 잘못 봤다. 아, 나 이거, 아니 내가 웹을 잘못 봤다. 아, 왜 비, 아, 왜 리코 엠에드 아닌데 잘못 골랐네. 아, 실수. 이거 이 맵인지 몰랐어. 아, 저 다른 맵인 줄 알았거든요. 핫도는 그 불의 고리인 줄 알고, 아니 불의 고리래. 이거 뭐야, 다른 맵인 줄 알고 리코로 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픽적으로 좀 제가 트롤을 해버렸는데 그래도 해가 되지 않게 열심히. 오케이 좋아요. 나쁘지 않고. 오케이. 레온 많이 압박해놨고 그래도 자 피쳐주면서,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라인 잘 올렸고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피해주고. 레오는 궁 안 채워주도록. 오케이.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도. 오케이. 튕겨서 견제할 수가 있어. 오케이. 리코 나쁘지 않아. 여기 리코 잘 쓰면 나쁘지 않다고. 오케이. 자, 레온 궁 썼어요. 이제 궁 조심. 레온 궁 조심. 자, 써주고. 오케이. 나이스. 레온 궁 아끼나? 오케이. 일단은 팀원들 때문에 못 나오니까 궁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궁 이쪽으로 갈겨주면서 레온 위치 확인해줘. 그치. 못 나오죠? 오케이. 레온 못 나왔고요. 궁 뺐고요. 나쁘지 않은데? 왼쪽 라인 잡아주는 거? 오케이. 근데 오른쪽 우리 팀원들 너무 워낙 잘해가지고, 이거, 쉬운데 게임이? 오케이. 튕겨서. 오케이. 벨 지원사격 쳐주고, 나이스. 아! 튕겨서. 푸티오. 그치. 궁 한번 갈겨주고, 괜히 한번 궁 갈겨주고.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내 라인, 내가 너무 밀고 와버렸네, 일로.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아, 오케이. 스프라우트만 잡으면은 사실 상대방 괜찮거든요? 오케이. 자, 이거 이동속도 빠른 거 이용해가지고 벨 견제해주고요. 나이스. 아우, 야, 지뢰. 아, 나이스. 그래도 벨 잡았다. 내가 너무 트리플픽을 해버렸는데 우리 형님들 너무 잘해줘. 아, 역시 우리 형님들 최고. 일단 가볍게 1대0 승리 중이고요. 아, 나는 왜 비바이런 하나 했더니 맵이 이거였구나. 아, 제가 그 맵이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운데 원 하나 또 있는 핫종 맵 또 있거든요? 그건 줄 알고. 아, 맵을 잘못 봤어. 그래도 트롤 안 하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우리 너무 좋아. 오, 나 죽었어, 이거? 오, 잠깐만. 역시 커피 물 조절 장인 형님. 아, 역시. 레온까지 컷해주시는 우리 형님. 아, 뭐. 다 하셔, 혼자. 잘하시는데, 저분? 엄청 잘하시네. 오케이. 아우, 야, 이거는. 자, 이거 한번 커피 채워주고.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스프라트 끊어주고요. 자, 스프라트 죽어라. 오케이, 나이스. 짜잔. 아, 오케이. 좀 딜 좀 넣었다, 그래도. 오케이, 이러면은 나이스. 역시 뒤에 우리 물조절 장인 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면 됩니다. 자, 오케이, 좋고요. 바이런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나만 잘하면 되네, 이거. 오케이, 나이스. 아, 스프라트 살았네, 이거? 스프라트 살았네. 네, 스프라트 살았으면 여기서 견제 한번 해주고요. 뭐하니? 하루 종일 거 있을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피 채워주고 그냥 버티기만 해도 되죠? 오케이. 그리고 앞전 암무빙 해서 레온이 지금 나한테 오도록 빼야 되는데, 이거 스프라트 압박하면서. 오케이, 스프라트 압박해주고요. 나이스. 스프라트 끊어주면 뭐 상대방 할게 없죠? 일단은 베이님은 포켓속도 4분 일어났어요. 상대방 4분 일어나서 나는 그냥 궁극기를 놀아야지.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 이겼고요. 다행이다. 오, 점령을 마저 안 하셨네. 죄송. 오, 오케이. 다음 판 잡혔는데, 야, 우리 팀에 홀리콘은 보바 있고, 상대 팀에 홀리콘은 부캐 있네?
이거 홀리쿤나 내전인데 이거? 아 진검승부네 진검승부. 자 랭이어 케이크맨은 일단은 아 브록 벤이니까 전자치러 갑시다. 오케이 양심조합 짜였고요. 제대로 한번 달려봅시다. 부캐한테 질 순 없지. 뭐 일단은 뭐 이번 판도 다 저보다 점수 높으신 형님들이기 때문에 형님들만 믿고 갑니다잉. 네 오른쪽 라인으로 내가 갈까? 센터는 바이런한테 맡기고요. 오른쪽 한번 빠져봅시다. 진이 나올 것 같은데 없어? 자 얘들 저쪽으로 갔나? 오케이 잡아줘 내가. 오케이 잡았고 아 얘 못 잡았어? 나이스 잡았고요. 오야 근데 나 뭔 딜을 누웠냐? 천천히 해봅시다. 오야야야 갑자기 들어오냐 이게. 와야 이거 잡힌다고? 잠시만 와 진짜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아우 잡아야 되는데 아 야 부캐 좀 하는데? 오케이 일단 별 상납 좋구요. 야, 이거 좀 긴장해야겠다. 애들 좀 한다. 애들 좀 잘하기 때문에 천천히. 아 야 미안하. 아우 야 렉 걸리는데? 야 좀 렉이 좀 있어. 아 지금 제가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아서 그러는지 렉이 좀 있거든요 지금. 아 이거 좀 까다롭네. 오케이 일단은 하나에 맞춰놓고 이렇게. 아우 저 못 잡냐 저거? 못 잡냐? 아 못 잡냐 저거? 아이스 잡았구요. 바이런 지원 사격 좋구요. 오케이 진이 나와 살거 없었죠? 오케이 진 일단 여기 숨어있는거 때려주고. 오케이 그래 쓰라고 안하네. 오케이 빠지고요. 벽 깨놨으면은 괜찮지. 오케이 여기 있다가 에임 지르고. 오케이 부캐 무빙 좀 해. 부캐 무빙 좀 하는데 오케이 잡았죠 이거? 잘하는데 저 친구들. 천천히 빠졌다가 살짝 천천히 이거 저 잡히면 큰일 나기 때문에 천천히 합시다. 내용 공만 안 채워주는 선에서 진만 조심. 플랫다. 레옹 궁 썼거든요? 레옹 궁 썼거든요? 레옹 궁 썼거든요? 맞으면서 물 잡아주고 나이스! 오오 과연 잡혔어? 오케이 아 그래도 점수는 오 겨우겨우 앞서면서 팀이 아 부캐가 들어와서 죽어주는 바람에 나이스. 야 전판 거의 다 아무것도 못했는데 일단은 버스 달달하고요. 이번 판은 제가 좀 슬리퍼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일단 오른쪽 안 오는 것 같았는데 기선제압 이렇게 기선제압 나이스 좋고요. 부캐 선빵. 저쪽 벨이 좀 쏘는 것 같아. 일단 빠져서 라인 뚫어놓고 이러면은 오픈 페이드 좋죠. 상대방 패물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부캐 무빙 좀 하니? 오 조심 풍탕이. 이거는 저런 식으로 무빙하면은 그냥 이렇게 맞추면 돼. 거의 다 제자리에다 그냥 쏘면은 오 나이스 바이런 좋고요. 또 부캐가 무빙이 좀 화려하네. 나한테만 좀 안 될 뿐이지. 뭐지? 레옹 거의 궁착했는데? 야, 맞추기 힘들다, 근데, 부캐. 무빙 잘한다. 오케이. 배 조심해주고. 레옹 궁 찼나? 레옹 궁 찼었나? 이거 일단 가제 대기. 레옹 궁 아직 안 찼죠? 오케이. 맞추기 힘들어. 힘들어. 아, 못 맞추겠어. 여기 이러면 라인 잡혀가지고 좀 안 좋은데? 오케이, 좋구요. 오케이. 바이런 살짝 도와줄 수 있나, 이거? 아우 야 가제 쓸걸. 아 야 레온 잘한다 부캐. 어우 다 잡혔고 이거 도와주자. 오케이 일단은 레온 빠져나갔을 것 같고. 어 잡아야지. 그렇지 잡아야지 그렇지 나이스. 부캐 무리했다. 이거는 안 들어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무리했어? 오케이 좋고요. 이것은 슬럼탱커 벨 나이스 잡았지. 이거 나이스. 바이론 좋아. 근데 때려놨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었고 이건 부캐가 무리해서 이겼는데 이거. 자 라인만 유지하자. 라인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선택 너무 좋고. 오케이 아 보바 좋아. 아 역시 우리 홀리카는 보바 너무 좋아. 다 끝낼 거거든. 오케이 다 끝나는 거. 야 그랩 나 안 끌어?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 좋습니다. 부캐가 잘하긴 했는데 뭐 우리 홀릿이랑 보바가 더 잘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클럽전 대비 연습으로 파워리그 좀 했고 뭐 홀리꾼단 내전까지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파워리그 많이 연습해두시면은 나중에 분명히 좋을 거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이.